안녕하세요, 구본영입니다. 요즘 건강을 대표하는 말 중에 이 S라인과 몸짱 이런 말들 빼놓을 수 없죠. 이런 말들은 아마도 운동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바로 이 웨이트 트레이닝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. 근데 얼만큼 전문적으로 운동을 해보셨는지요. 자, 체계적이고 전문적이 아니라면 S라인과 몸짱이 될 수 없다.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직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상명대학의 권만근 교수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건강을 지키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방법, 웨이트 트레이닝. 미스터 코리아로 유명한 권만근 교수님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그 헬스클럽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 건강이란 뜻인데, 네. 실제로 이 헬스클럽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바벨과 덤벨, 머신을 이용해서 들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웨이트라 그럽니다. 그럴 때 그런 구분을 지어줘야 되면 요즘은 휘트니스 짐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. 여성은 그 호르몬, 여성 호르몬이란 관계로 네. 그 남성들처럼 근육이 커지질 않습니다. 아. 그런데 마침 근육이 어깨가 커지고 또 뭐 팔, 다리가 붉어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좀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웨이트 트레이닝 하게 되면 어떤 근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많은 여성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. 건강을 위해서 헬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운동을 얼만큼 하면 그 알통이라고 하죠. 그리고 남자들이 왕자 얼만큼 하면 생길 수 있어요? 네, 그 사람마다 우리가 보통 대상이라 그럽니다. 그 사람마다 체질과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따라서 그 효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웨이트의 종류에는 머신과 그다음 프리웨이트로 나누게 됩니다. 프리웨이트는 덤벨이나 바벨을 이용한 트레이닝 방법입니다. 운동을 사람의 의지에 따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대로 된 활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균형을 잡기 힘들고 목적에 맞는 근육 운동을 위한 올바른 자세를 익히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머신 웨이트는 운동하는 사람이 특정한 위치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운동하는 특정 운동을 위해 고안해낸 기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 머신 웨이트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머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. 또 개인의 신체적 특징과 근육 고유의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운동하는 사람의 움직임과 동떨어진 동작으로 운동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사람마다 체형이 다 틀린데 마른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근육질인 사람도 있고요.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체형별로 식이요법이 다 틀린지. 얼마나 우리 몸에 맞는 6대 영양소라는 영양소를 알맞게 우리 칼로리 연소에 맞게 신진대사에 맞게끔 조절해서 섭취하느냐. 네.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우리가 식이요법이라는 개념을 따집니다. 네. 우리 체형도 보면 외배엽과 중배엽, 내배엽형으로 나눠요. 그러니까 크게 이제 체질이 그 중배엽 같은 경우는 근육형 체질이라 그러고 보통 외배엽형은 마른 체형이라 그럽니다. 내배엽형은 이제 비만 체질로 나누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운동을 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. 이런 기구를 만지기 전에는 호흡법이 더 중요합니다. 아, 호흡법 배워야 돼요? 그렇죠. 예. 호흡법 하면 되죠. 네, 근데 지금 하는 운동이 지금 방금 보시다시피 한번 밀어보세요. 그럼 쭉, 그러니까 이렇게 밀게 되면 이게 수축이 되죠. 그다음 또 내려보세요. 내리면 이게 이완이 됩니다. 아, 이완? 이때 우리 횡격막에 이제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그 3분의 2 스티킹 포인트에서 내뱉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렇게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히 돼야 바로 우리가 운동하는 혈액이 원활하게 돌 수 있고 또 운동을 좀 더 지속적으로 장시간 운동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. 네,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부상을 또 예방할 수 있고요. 부상 예방까지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호흡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